어떤 간증 435의 주제는 오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의 전도서 3장 1절에 1절부터 2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남쪽 끝으로 귀촌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농작물을 심고 거두는 것을 반복하면서 봄에 많이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많이 심어두면은 가을에 거둘 것이 많아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은 가을에 거둘 게 없죠. 씨를 너무 빨리 뿌리면 추워서 씨가 죽어버리고 너무 늦게 뿌리면은 결실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은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봄에 게으름을 피고 잘 심지 않으면은 가을에는 별로 거둘 게 없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요새 마늘, 양파, 감자 등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참 기쁘죠. 오늘 어떤 간증 435의 주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인데요. 키포인트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과 때. 그래서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낱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거죠. 때, 어떤 때, 그때, 어떤 시기 또는 시간적인 어떤 기간을 말하죠.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봄철에 뿌리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작물은 자기 본분을 다 기한 내에 다 끝내고 나서 그 작물은 뭐 아침 봄철에 옥수수를 씨를 뿌렸다가 이제 여름 가을에 다 이제 옥수수를 다 거두고 나면은 그 옥수수 때는 누렇게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죠. 그러면 뿌리채 뽑아서 불태우거나 가축의 사료로 쓰게 되죠. 그래서 옥수수 생명은 봄에 시작해서 늦가을에 끝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그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모든 고추라든지 고추는 지 고추를 다 끝내고 나면은 고추대를 다 뽑아버리죠. 그 시기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봄철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가 끝나면 그 작물은 자기의 본분을 기한 내에 다 끝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밭에 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참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것은 짧게는 몇 개월 또 길어봤자 1년 안에 다 추수하고 끝나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것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시 봄에 새싹을 땅이 다 은 동토가 이제 녹아서 또 다른 씨를 또 새로 뿌리게 되죠. 그것은 생명의 잉태와 죽음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밭에 심은 농작물이고 또 우리는 기껏해야 몇 개월에서부터 1년 미만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광대하시고 오묘하신 섭리 중에서 봄에 피었다가 겨울이면 죽어서 돌아가는 한해살이 풀같은 하나님의 세계의 극히 작은 부분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생명은 고작 길어야 100, 성경은 길어야 뭐 80에서 잘 살아야 100살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백수를 넘는 경우가 많죠. 참 그 80년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한이살이 농작물이 농부가 살아온 80년 세월을 알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분만 이해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을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초등학교는 뭐입니까?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기초적인 걸 배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초등학문이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하면 잠깐 태어났다 잠깐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인간은 그 기간에 맞춰서 그야말로 사는 거예요. 전도서 3장 3절부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모든 원수가 다 우리를 해하고 악을 해가고 우리를 숨통을 조이고 그 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원수가 춤추게 내버려둬요. 그러나 기한이 되고 때가 되면 전부 그 원수를 밟아서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버립니다. 거기에 합세했던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통에 신음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아수르나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데 필요한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었던 그런 또 동족들은 다 마지막에는 진멸해버리십니다. 다 파멸시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귀 사탄이나 악한 자의 짓눌림에서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또 유명할 때가 있으면 또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참 고통당할 때가 있으면 밝은 대낮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또 환희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무한하신 시간을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서 유한한 인간들에 대하여 시간의 분할은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원수 손에 맡겨 놓아 두셨다가 때가 되면은 고통에서 건지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십니다. 고통 매를 때릴 때가 있으시면 위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모두 소멸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뭐 참 그 바벨론 다 지금 없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계획이 진행된 후에 가장 합당한 시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셔만 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일종의 스토리였습니다. 계획된 스토리였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아직 내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주님은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때라는 것이 뭔가? 여기서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실 모든 일들 다 끝내고 나서 그때 이르렀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를 나는 알지 못하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직 예정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자기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을 피한 채 도망갑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비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때도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저 사람들 잡혀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고 로마 군병이 예수를 잡으러 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술을 맞출 때 가룟 유다가 그 군병들한테 그러죠. 내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볼에 뺨으로 입맞춤 한 자가 그니라 그러죠.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말하죠.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께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말을 맞출 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월절 열두 제자와 식사를 끝내고 나서 가룟 유다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와서 예수한테 볼에다 입에다 입을 입맞춤을 했을 때 그 신호로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죠. 근데 어서 시행하라 그러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어서 시행하라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들은 그 신호로 예수를 잡죠. 이 모든 것은 예정되어진 것에 대한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실히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각 기간대로 나누어 연단과 고난과 훈련과 사용과 축복 기간을 다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 신학의 후배들이 와서 나한테 상담한다고 와요. 저학년 학생들이 와서 나는 참 이 60 나이에 그 신학을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의 가고 그렇게 했더니 자식을 줄줄이 다 죽이시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딸 하나를 두고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한테 상담한 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그 나한테 다 상담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영이 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상담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나한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성실권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 이제 상담의 얘기는 다음에 이제 어떤 간증을 통해서 하겠지만 아주 놀라운 그런 참으로 내가 봤던 많은 소름 끼치는 그런 간증 속에서도 엄청 두려운 무서운 그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그 상담했던 저기 전도사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을 데려가고 그 사람이 제일 아끼는 걸 없애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부 우리 시기와 때에 따라서 다 그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 기간 안에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각 기간대로 나누어서 연단과 고난과 훈련과 사용과 축복과 그런 기간을 주십니다. 여부 고난이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를 했던 것과 그 고난의 세월과 요셉의 고난 뒤에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연수를 따르셔서 시기와 때에 따라서 고난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찢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과 핍박 속에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길지 않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통이나 고난에 어려움에 당해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곳으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또 그 때가 지나면 더 좋은 곳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 참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선한 사람과 악인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것을 징계하는 것도 때가야 그 때에 이르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그 시기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며 선한 사람에게 상을 상급과 축복이 악한 자에게는 재앙이나 징벌로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2번 주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52번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